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지역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포격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S-300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이 강을 도하려다 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니다. 확인된 기갑 차량만 해도 8대입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공세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러시아군은 올렉산드리브카, 보그로디치네, 졸레테, 코미슈바카에 대한 공격을 실효했지만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 주민들은 러시아군에게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약 15만 명에게 식량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벨고로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영토인 벨고로드 지역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인가에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친러 반군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기를 발견하고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격추하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들입니다. 이들의 무장이 전부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무기들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이 매우 열악한 듯합니다. 러시아군은 트럭을 숲속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에 의해 발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그 지역에 대한 포격을 진행해 트럭을 파괴시켰습니다. 폴란드군이 벨라루스 국경으로 직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벨라루스도 국경으로 병력을 집중 중에 있습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전략을 칭찬한과 동시에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명령 거부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와 핀란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나 만약 사실일 경우 푸틴 사후 러시아 정계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총 1,015곳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반격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